CM, 한카페 CM 왔고요. 이 차량도 매연 때문에 고민 중 차량입니다. 자, 장착 전에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와주세요.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자, 산타페 CM. 라이트 좀 나옵니다. 됐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산타페 CM입니다. CM이고, 06년식. 이 차량에 탄 흡기의 D타입 하나, 그리고 중통의 무동력 두 개, 엔드머플러 와우라의 탄 두 개. 자, 세팅값으로는 굳이 말씀드리면 한 75% 70% 정도 세팅값 되고요. 이 차량이 지난주 토요일 날 방문했었습니다. 네, 매연을 밟아보니까 저희 오픈 이래 거의 공동 1위 수준으로 매연이 하늘을 그냥 덮었었는데, 지금 장착 후에 한번 밟아봤더니 아주 한 거의 80% 정도는 괜찮아졌고요. 그때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터보도 나갔고 차량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 또 위에 협력업체 청학리에 보내서 기본적인 걸 좀 수리를 하고, 최소한의 돈 들어갈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고, 그리고 저희 매장 방문해서 오늘 장착을 했고요. 지금 잠깐 운전했는데 어떠세요? 차 나가는 게. 네,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. 상당히 좋아졌죠? 네. 네, 많이 좋아져요. 타시면서도 더 좋아지니까.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도 매연이 좀 나오긴 나와요. 네. 나오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뭐 완전 현저하게 줄었고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쌓여있던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밖으로 배출되는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. 네. 운행하시면서 차량 없을 때 한 번씩 좀 밟아주면서 네. 좀 빼주시는 것도 해야 되고요. 네. 오늘 한 60% 정도 좋아지면 나머지 30, 40%가 주행을 하면서 차가 또 더 좋아져요. 네. 연비까지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타시면 되고요. 저 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사장님은 오로지 그냥 지금 매연이었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차량도 더 잘 나가요, 가볍게. 1차선 들어가시면 되고요. 네, 저 위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놀랄 일이잖아요, 사장님. 그때 매연 나온 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냥 사장님도 말씀하신 안 나오는 수준이잖아요. 틀리죠? 가볍게 네, 나가죠? 가속력이 컸고. 네. 마음 놓고 밟아도 될 것 같아요. 네. 아유, 그동안 얼마나 고민 많으셨겠습니까?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셨다고 하셨죠? 많이 봤고요. 네네.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. 네. 자동차가 네. 매연이나 출력 저하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. 전화 온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이따가. 네. 그러니까 매연이 그렇게 나오는 차 진짜 많이 보기 힘든데, 사실은 그 매연이 나와서 폐차를 고민하시다가도 저희 매장에 오셔서 장착을 하시고 몇 년을 더 끄시다가 또 일도 잘 풀리셔서 차 바꾸게 되면 또 이전 장착이 다 가능하니까 예. 여러모로 잘 쓸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나름대로 저희는 좋은 사업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정부 관계자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연식으로 끊어서 5등급 판정까지 뭐 DPF를 안 달면은 뭐 폐차를 하거나 해라 라고 그냥 연식으로 끊어서,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뭐 연식은 그런데 키로수는 몇만 밖에 안 뛴 차량, 매연도 하나도 안 나오는 차량을 그냥 눈앞에서 폐차하라 그러니 그 서민들이 얼마나 그 분통 터질 일입니까? 그렇죠. 이런 건 세부적으로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매연이 안 나오면 끌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죠. 그게 그렇죠. 잘못된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자동차 검사 맡을 때 뭐 대행을 맡기면 그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갖고 갖다 주는 이런 제도가 사실은 먼저 그거부터 잡아야 돼요. 사실은 검사 자체가 깨끗하면 네, 매연 안 나오면 끌고 다녀야죠. 네. 모르겠습니다. 이게 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같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영세업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매연을 1차적으로 잘 검사를 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만 한다면 안 나오는 차도 끌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죠. 일단은 지금 사장님 보니까 그래도
전에보다 더 엑셀을 밟아도 되고 예, 매연이 그렇습니다. 안 나오니까 예. 타시면 되고요. 그 좀 그래도 좀 빠져나가는 기간은 좀 필요합니다. 이걸 달았다고 해서 매연이 확 없어지는 도깨비 같은 마술 예, 제품이 아니고요. 예. 유속을 증강시킨 만큼 빨리 빠져나가고 더 이상 안 쌓이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예, 보시면 예. 돼요.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타까운 게 근본적으로 매연을 치유하는 게 라파 플러스 1인데 그게 좀 못 들어간 게 좀 아쉽고요. 매연 나오는 차 라파 플러스 1 안 한 차량은 이거 처음입니다. 사장님의 네, 이제 네, 미팅을 네, 하면서 네, 네.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도 좀 필요하고 네. 그러니까 뭐 또 가까운 데 계시니까 네. 이제 이걸로 효과 보였으니까 저희 믿음이 가실 거 아니에요? 믿음이 네. 그렇죠. 피니스 그러면 모터 같은 네, 네. 경우는 저한테 네. 있어가지고는 왜 네. 물에 빠진 사람 네. 밧줄 던져준 사람 감사하듯이 이거 뭐 다 포기할 정도였는데 예, 예. 구세주를 만난 거죠. 아유,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직접 네. 이렇게 막상 타보니까 네, 네. 상당히 확 달라진 거를 네, 네. 몸소 직접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네, 네. 상당히 감사한 마음만 듭니다. 아유, 네. 저희가 감사하고요. 저희가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. 어찌됐든 간에 추후에 이제 효과 좀 보시고 좀 네. 괜찮아지시면 라파 플러스 원도 추가 장착하시면 더 좋아질 거고요. 저희 제품도 뭐 다 1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쓰는 제품이니까 나중에 좋은 기회에 차 바뀌면 또 이전 장착하면 됩니다. 네네. 하여튼 뭐 또 믿고 또 저희가 하라는 대로 또 정비도 보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네. 네네. 그래도 뭐 저희 동생이 하는데 소개시켜줘갖고 또 좀 잘 해줬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예예. 예. 예,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예, 네. 여러모로 제가 네. 덕을 많이 보고. 아유. 앞으로 제가 또 모르죠.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홍보 요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. 아, 그럼요. 네, 제가 직접 체험자고. 네,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뭐 하여튼 효과 잘 보시고. 예, 예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네네.